할렐루야, 5월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5월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2장 주님께 올려드리심으로 5월 1일 새벽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지요? 금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단 나라는 바벨론의 세 번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1차 공격, 여호야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 원년에 침공이 이루어지는데 BC 605년입니다. 바로 그때 이 침공이 있을 때 여호야김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들을 잡아온 후에 하나의 정책을 세우는데, 그것은 그들 왕족 귀족 중에서 총명 있고 지혜가 있는 그리고 용모가 준수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왕정 교육을 시킨 후에 그들을 국가의 인재로 등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정 교육을 받으면서 3년 동안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요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왕궁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들이 탁월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데도 이렇게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학문과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이와 같이 모든 환상을 깨닫고 꿈을 깨닫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리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미래를 향하여 가는 그 길, 바로 뜻이 있을 때 미래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미래로 향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로 뜻을 품어 그의 미래를 여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품느냐 하는 것입니다. 뜻을 품으면 미래는 열리는데 그의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될 거냐 나쁜 미래가 될 거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같이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선교에 뜻을 품었던 친구들은 그 후에 선교사의 길이 열리고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제 친구들 중에 개척교회 목회에 뜻이 있던 친구들에게는 개척교회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지금 개척교회 목회자들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는 길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뜻을 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선은 뜻을 품어야 미래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뜻을 품어야 되느냐. 바로 다니엘에게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이 말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달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린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린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왕의 음식에 무슨 오물이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왕이 내리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 내리는 음식은 그 당시 바벨론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종류는 구약 성경에서 그만 정결치 못한 음식이 그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채식주의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는 부정하다고 했던 그 말씀에 금했던 음식을 자기가 먹지 않겠다. 그것은 곧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세운 거예요. 사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 왕정 교육을 받게 될 때 그들에게 먼저 일어났던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청소년기거든요. 이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런데 그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기의 이름의 뜻을 잘 부모님들이 설명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나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되는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바꿨죠?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뭔가면 이 벨은 바벨론 신인데 벨드사살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벨의 근거를 지키는 자,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벨의 근거를 지키는 자라고 이름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나머지 세 친구도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전부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꿔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시계명, 이름 바꾸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정체성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런 변화 속에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막강한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그 변화 속에서 자기들의 본질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가 한 것이 뭔 거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게 뭔 거면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뜻을 정했다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그 포로로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문화에, 정치에, 종교에 변질이 되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서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는 변질되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지금 이런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빼버린 그런 세상을 살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조차도 너희들 더 이상 너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염두에 두고 살지 마 하는 그런 요청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는 거죠. 무엇으로요? 문화적으로. 무엇으로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 그는 뜻을 정하되 여호와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음식을 주고 교육을 다 담당하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도록 했다. 그 은혜를 얻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가서 우리는 왕이 되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 그것을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사실 옛날 그 상황으로 말한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때 환관장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지금 우리 느부갓네살 왕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고 이 음식을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까지 되면서 해명할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은혜를 입히도록 한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입혔다.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 음식 안 먹고 나중에 얼굴이 최초해지면 왕 앞에 설 때 왜 그랬냐 그래서 음식 안 먹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목이 잘게 생겼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다음 방법으로 나갑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을 알았잖아요.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환관장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고 환관장에게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정말 얼굴이 더 윤택이나 하고 피부가 더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왕 앞에 설 때 정말 그 용모가 준수하게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나게 그렇게만 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찾은 거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놔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장애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왕이 내리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도 그것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게 빛이 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다니엘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실무를 담당한 감독자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특별하게 감독하게 한 실무자가 있는데 이제 그에게 부탁한 우리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열흘 동안 시험해 봐가지고 우리가 진짜 안 먹으니까 초췌해지면 당신 좋은 대로 우리는 먹을 것이고 열흘 안 먹었는데도 우리가 더 아름답고 좋으면 그냥 안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자 입장에서는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자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이나 이 감독자에게 다니엘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공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 갖추면서 그러나 논리적으로 잘 자기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열어놓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예의 바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려면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성격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다니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는 것은 열으시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니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열어놓는 광야를 또 열어놓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보여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실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긴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충성심을 받으셔서 그 일에 열매를 거둡니다. 왕에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는데도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피부가 윤택이 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자신을 이방의 음식으로 제물로 이방 문화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퇴색을 가져오지 않는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여 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70년의 그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쓰셔야 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야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거기에 그 시험에 다니엘이 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내 실력,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요. 어느 업종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업종에서 탁월하게 일을 잘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 어느 직종을 갖느냐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영향이 없어요. 자기가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비록 이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지만 앞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부여받는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왜요?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책을 읽어서 아는 것, 또 무언가를 연구해 나갈 수 있는 학문성, 그런 연구 능력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지혜, 어떤 일이 있을 때 판단하는 것.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뭔가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참으로 놀라운 거지요.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리악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인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해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도 주십니다. 또한 오늘 현실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뜻을 정한 사람. 근데 뜻을 정할 때 어떤 뜻을 정한 사람이요? 다니엘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사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에게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난 하나님께만 쓰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쓰임 받겠습니다. 그 뜻을 세운 결단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뜻을 품었던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뜻을 정하되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 절대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정치, 이 시대의 어떤 현상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첫 시간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뜻을 품고 살게 하시옵소서. 뜻을 품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뜻을 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놀란 은혜를 얻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든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서든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일하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도록 지금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의료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국가의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